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화하며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코스피는 살짝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0.1%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3,24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고 개인이 4천억 원 이상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6% 오른 996포인트로 다시 한번 10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제지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제지 업계가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가 6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무려 4% 이상까지 탄력을 보이면서 시총순위 3위를 두고 네이버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기다리며 변동성 장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점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흐름은 코스닥에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3% 7% 정도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를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중심들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단 뭐 셀트리온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져간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크게 반응이 없었지만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제약주, 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별개적으로 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 카카오 관련 종목들도 해당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게임주들까지도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하죠. 왜냐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뭐 2차 전지는 그나마 매수세가 조금은 좀 들어왔던 것들은 있고, 그다음 제약주들이 살아나고 있지만은 반도체가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고요. 아직까지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는 뭐 제약주들 이번에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냥 매수세 들어온 정도고, 주도주들은 없고,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지각변 대선에 대해서 어떤 지각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의 기반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 나오고 다시 좀 매물출에 나오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 정치 테마가 되게 오랫동안 지금 또 지속되고 있고 또 대선 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정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뀔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순히 따라가 들어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변동성이 빠릅니다. 올라간 종목들 금방 빠지고 같은 정치인이어도 그 종목을 죽고 다른 종목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정치 테마전 특별히 더 조심하셔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도 업종이 없지만은 좀 잡혀가는 것들은 있잖아요.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들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는 아직 못 살아났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 보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FOMC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근데 FOMC에서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뭐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뭐 폭락할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사실 이런 뉴스들보다는 FOMC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건지 아니면은 왜 동결하고 왜 줄여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FOMC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매월 뭐 369, 3678 뭐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때만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짓는다 이런 회의 기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 나온다 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려봤다가 다음 회의 때 결정할 기회 이게 아니고 할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영내포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뭐 계속 잉여 현금은 계속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퍼링이나 이런 뭐 채권 매입 중단에 대해서 시장이 뭐 크게 반응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우려하고 그런 것보다는 FOMC가 이런 생각이구나 이렇게 좀 확인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정치 테마주보다는 좀 쉬운 길로 가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탄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도주가 부진한 장세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언급해드린 이런 업종 내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정치적 이슈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 정치 테마주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이번 주에 나올 FOMC 회의 결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태광인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리뷰 드릴 때 항상 이제 타점을 한번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25일 날 7,450원 정도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보시면 타점이 요 구간입니다.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목 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눌림목 주다 더 싸게 사는 게 아니고 저점을 확인하고 120선 인근에서 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돌아 올릴 때 사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밑에서 옆으로 눕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히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이후에 진입하는 게 시간을 좀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 이후에 점점 고점을 높이다가 쭉 슈팅이 나오는 자리 이후에 현재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하셨던 분들 지금 40% 넘게 수익을 확보하고 있을 테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있지만 저점을 좀 올리면서 쌍바닥 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61선까지 이제 이것도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그러면 사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 한 만 원 정도 구간 지금 1만 950원이니까요. 만 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놓고
짧은 매매로는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슈팅 나왔다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있으니까 짧은 변동성 매매로는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들어가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저희가 종목 말씀드릴 거고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종목들도 저희가 장 전에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이미 이제 수익을 확보한 종목보다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방송했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눌림목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 보시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새롭게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선, 만 원 정도로 손절가로 잡고 접근해 보라는 전략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종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날짜 오늘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자 6월 14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라던가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 종목입니다. 다로 시작하는 다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종목 다로 시작하니까 글씨 수를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세 글자로 다로 시작하면 세 글자인 종목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두 종목밖에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오늘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만 원 후반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지금 3만 원은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지금 정도의 길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9천 원 후반, 3만 원 초반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되게 우리한테도 낯이 익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산다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거의 상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쯤에 나올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 이름이 회사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컴퓨터 주요 부품을 이제 이 회사에서 판매라는 것은 아니고 가격 비교를 해서 대신 주문까지 이제 주문 전송이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터 부품을 사려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컴퓨터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 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컴퓨터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쓰고요. 요즘들은 뭐 휴대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은 사실상 컴퓨터로 많이 하고 이름 자체로 봤을 때는 상장되었는지도 몰랐을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했었더라고요. 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나요. 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목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컴퓨터 주문할 때 우리 좀 낯이 익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구매하실 때 많이 익숙하신 사이트입니다. 가격을 비교해주는 최저가를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죠. 이게 1년 전쯤에 제가 방송 진행했을 때 나왔었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 힌트였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따가 네, 다음 힌트를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리바이벌하는 거는 네, 아닌가요? 구태의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네. 구태의연의 그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이제 작년에 도원 앵커님과 같이 방송할 때 만약에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은 그때 매수하셨으면은 사실 고가 대비하면 70%에서 80% 정도 수익을 난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괜찮았던 이제 시세를 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종목 정말 좋은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 퀴즈 프로그램 아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다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7가지 종목이 한 면에 보여졌는데 그다 이름이 오픈된 상태로 다음날 장전에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퀴즈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 네. 다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전 카테고리까지 확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최근에 이제 PC 부품 수요 증가 관련해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특히 비트코인 관련 최고 관련해 가지고 부품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실세님께서 김상현 네. 전문가님께서 네.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TMI를 네. 이사를 가서 네. 제가 이제 그 입주 선물로 컴퓨터를 사줬어요. 진짜요? 네, 사줬는데 그 그래픽 카드 하나가 좋은 걸 쓰려고 하니까 150만 원씩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없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비싸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 같이 소비자들은 비싸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 요즘 좀 없어서 못 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바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저희 방송에서 작년 이맘때쯤 말씀드려가지고 한 70% 정도는 수익을 냈던 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초에 컴퓨터를 새로 구매했는데 그때 이제 김성현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래픽 카드가 없어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사이트를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 힌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따가 들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힌트를 일단 뭐 들어볼까요? 이름 힌트. 일단 영어로 네. 뒤에 두 글자는 이제 With Me 이거를 한글로 풀어주시면 된다. 네. 정도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1차 힌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영어로 with me 이거를 한글로 두 글자를 딱 잘 바꿔주시면은 이 글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따 2차 힌트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짧게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2차 힌트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효성 중공업 매수가 76,500원, 비중 60%입니다. 매수 가격까지는 왔는데요. 매도가를 얼마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덕분에 매도 버튼 누르지 않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오늘 76,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건설 쪽도 최근에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력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라는 천연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린 에너지하고 엮여 있고 풍력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괜찮은 테마들에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제 매수가가 좀 안 좋아서 고생들 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번 내려갔다가 저희가 해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또 있는데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평선을 다 올라타서 더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굳이 매수가 인근이 왔다고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심리적으로 좀 밀리신다면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현재 보면은 이제 21선과 이제 곧 있으면 61선 골드 크로스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이 묶여 있다가 풀려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유하죠. 가격을 정하신다면은 정거점 물론 한 84,000원 정도 일단 정거점이니까 여기 1차 목표가 한 84,000원에서 8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그 구간에서도 전량을 매도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린 정고점에서 전량 파는 게 아니고
별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돌파율을 확인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85,000원 정도 잡으시고 돌파율을 확인해 보시자. 단 내가 너무 힘들다 심리적으로 이제까지 고생했다가 다시 본전 오니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비중 60% 사실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측면 1차 목표가 8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85,000원 제시해 주셨고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비중 축소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28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에이드 칩스 매수가 1,795원, 비중 16%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대응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6월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16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좀 손실이 나셨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버티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버티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실적 자체로도 계속 지금 3년 연속 적자 나오고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 한번 나와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가 조금 별 차이 안 나면은 그렇게 조금만 좀 버텨보면은 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좀 매수가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 매수가 1,800원 정도 되는 상황까지 기다리기에는 되게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일단 보유 기간을 가을을 좀 안 넘겼으면 좋겠고요. 겨울까지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한 가을 정도까지만 가져가시고요. 혹시나 반등이 나와도 1,300원, 1,4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에이드칩스가 로봇 관련주 테마 받으면 한 번씩 급등 나오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가 한번 있었고 아직은 이제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간은 계속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고생이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크게 올라온다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그냥 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쉽지만은 더 큰 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팔아셨으면 좋겠고요. 늦어도 가을 전까지는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오면은 1,300원, 1,400원 정도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늦어도 가을 전까지만 보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7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OCI 매수가 124,000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떨까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신데 오늘 현재가는 123,500원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좀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한번 강한 추세를 준 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번 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번 갔다가 기간 조정을 주든 가격 조정을 주든 둘 중에 하나는 주고 가야 되거든요. OCI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하는 여력도 있고 최근에 군산 공장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좀 이제 이게 어쨌든간 생산하려면 전기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말레이시아 공장 좀 이제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가 절감 기대 가능성도 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매수가랑 거의 같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번 급하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좀 누워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옆으로 누워준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나올 자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해주시면 되고 1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절가를 전저점 인근 지금 받아 잡아주고 있는 자리가 한 11만 원 정도에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11만 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되 120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가하고 현재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목표 지금 막 사셨는데 걱정되시는 게 아니고 매도가 정도 어느 정도로 볼까라는 거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사자마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매수를 잘못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마자 걱정이 되신다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면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셨는데 매도가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20선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쭉 가보시자.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격으로 매도가를 정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추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세 라인 이탈 전까지는 가져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0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JB금융지주 매수가 7,700원, 비중 30%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후에 계속 빠지네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7,34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점이 8,000원 선 기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금리 인상 이슈라도 같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금융주들, 저평가 금융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주들의 큰 흐름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JB금융지주의 이제 주요 수익원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한 74% 정도, 73.52%가 이제 이자에 관련된 수익입니다. 이제 이자와 관련된 수익이 대부분 나고, 뭐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뭐 은행업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포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가상금리를 얼마를 받느냐, 그 다음에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꺾입니다.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리 자체가 요즘에 뭐 1.7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45까지 내렸거든요. 미국의 금리 기준으로요. 그럼 마찬가지로 JB금융지주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5월 중순에 최고점 찍고 빠지고 금리 자체도 3월 말 4월 초쯤에 최고점 찍고 5월쯤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빠지고 금리랑 되게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흐름상 지금 매수 시점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다시 미국 금리를 보여드리면은 미국 금리도 지금 어디서 안정화가 될지 다시 올라갈지 하락할지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에 다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금융주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금리를 좀 쫓아가기 때문에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주를 좀 담아두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금융주가 좋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융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주식들을 사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좋은 종목들은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술주입니다. 막 반도체, 제약, 뭐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 이 종목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 조금만 좀 줄여놓고 보시고요. 나머지로 기술주로 좀 포트폴리오 좀 채워서 좀 방어적인 수단으로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고 기술주의 비중을 좀 높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까 위드미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그건 좀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다 이정현 가수님의 노래 있잖아요, 이거. 예. 이 노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거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제 우리가 많이 물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주시는 다이소 이런데 다 있다는 이제 표현으로 다이소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건 다 나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컴퓨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온라인에서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현 이제 씨 노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김장훈 씨 노래. 김장훈 씨요? 예. 그대여 응응 갔다면 이라는 구절을 아시는 분도 김현우 님이 노래 뺏어갔던 그 노래 그쵸, 아니에요? 이제 응응 갔다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허스키한 벌써 목소리가 딱 그것만 그 구절만 들어도 목소리가 걸걸한 목소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맴도는 네. 그대여 땡땡 갔다면 실제로 네.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노래 제목도 땡땡 갔다면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뭐가 맞아요? 그 제목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땡땡 두 글자를 넣으시면은 뭐 나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이거 사셔가지고 손실 많이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이라도 타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구는 70%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빠져나왔을 때 그거를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손실보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사실 최근엔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든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대가 많이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바로 시작하는 김장훈 선생님의 노래 땡땡 같다면 네. 그 걸걸한 목소리가 벌써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오르시면 오늘 내내 세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훈님의 노래 땡땡 같다면 결국에는 작년에 주셨던 힌트를 다시 들어보지 못하는 건가요? 작년에 그 힌트를 드렸던 게 제 기억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김동원 앵커님의 유튜브에 아니 그냥 박제가 되어서 그게 궁금해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그거를 편집해 놓으신 걸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박제가 돼가지고 도와다니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작년에 했던 그 부끄러운 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앞으로 좀 신중하게 너무 이제 저렴한 힌트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을 했던 힌트였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으면은 그만큼 뭐 여러분들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이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좀 힌트를 막 주시다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왜 그랬지를 외쳤다는 그런 작년에 좀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즘엔 좀 톤다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점잖게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조금 이제 힌트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잖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땡땡 같다면 이걸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끌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요.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를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8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우부품 매수가 2,710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이 듣고 싶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전거래일에 굉장히 한번 급등세를 나왔다가 오늘은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 주로 움직였던 이슈가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관련돼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우부품이 뭐 자동차 부품주에 속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수소차에 조금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난주 금요일에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였다 이 정도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우 부품이 앞으로 뭔가 회사가 더 좋아지겠지 이런 전망을 지금 살펴보는 것보다 이 수소 관련 테마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에서도 수소 관련 테마가 좀 안 가더라도 대우 부품은 좀 버틸 만한 힘이 남아 있느냐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수소 관련돼서는 지금 대장주였던 평화산업이 아침에 좀 급등이 나왔다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산업이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은 대우부품도 좀 더 낙폭이 좀 다시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평화산업이 이 정도 이상으로 좀 끝나주게 되면은 대우부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기 평선 위에서 마감을 좀 지었다라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700원 내외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만 좀 지켜준다. 대우부품이 이 정도 가격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이제 지난주 금리 상승이 나왔었던 2,900원이나 3,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소 관련주들 뭐 평화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니크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한 발짝 먼저 움직이니까 더블로 체크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대우부품이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이니까 오래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수익이든 손절이든 단기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소 섹터가 움직이면 대우부품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과 함께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목표가 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1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75,00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큽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현재가는 69,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쯤에 그 이전에 사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미 계열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한미 약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처음에 많은 제약 바이오 한참 좋을 때
기술 수출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환대 돈 이런 이제 갑자기 급악재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 때문에 이제 이쪽 계열을 계속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7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이제 6만 9천 200원이면 10%도 안 빠진 상태인데 걱정이 크다라고 할 정도면 사실은 주식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사실 7만 5천이 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 요 정도 지금 제가 선거는 이 정도 가격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적이 있는 데에서 위에 사셔가지고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 걱정을 벌써 하시면은 사실 좀 주식과 내가 좀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을 못 산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신뢰하는 종목이고 확실히 갈 종목이면은 빠지면은 빠지면 빠지는데 더 사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빠져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은 심리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도 손실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익을 못 보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을 갖고 산 종목인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손절가 61선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6만 6천 원에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 수 있다. 오히려 매수가가 오면은 그 이상 돌파해서 간다면 충분히 8만 원에서 8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6만 6천 손절가 잡으시고 이탈하기 전까지 좀 가져가 보시자. 본전은 뭐 충분히 오고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요. 충분히 보유해 보시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8만 원 이상 정도까지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9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847번님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매수가 1,500원, 비중 20%인데요. 조금 더 보유해도 좋을지 지금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동양 오늘 2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2,300원 선 이상까지 올라가서 지금 수익이 나셨는데 이분은 매도를 할까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특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결정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이런 테마들 뭐 지금 동향이 올라가는 배경이 뭐고 왜 올라가고 이런 걸 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비중 20%에다가 매수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게다가 지금 주당 한 900원 내 정도의 수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60%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좀 차익 실현해 주는 정도. 그 지금 차트 흐름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자리가 전고점이 2018년, 2017년 자리고 이때는 거래가 또 되게 없으면 지금은 거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가기에는 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 여기 5일 2평 정도가 보이는데 여기랑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좀 내려오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상승 지켜주더라도 내일 정도 되면은 절반이더라도 조금 축소를 좀 해주시고 일단 이게 마음이 좀 상충하면 첫 번째는 내가 매수가 1,500원이니까 이거 내가 계좌에서 100%, 200%, 300% 찍히는 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내 계좌 이거 지금 나 여기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거 200만원 바로 출금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이 생길 수도 있으면은 뭐 기다리라는 말밖에 저는 말씀밖에 못 드릴 거고 그렇지 그게 아니고 조금씩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안정적으로 매도해가면서 좀 동향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 정도 지켜주면 내일 정도에는 내일 아침 정도에는 조금 정리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만약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한 2,140원 정도에서는 2,14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그때는 바로 절반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가격 하나는 내일 아침, 그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2,140원. 근데 만약 2,140원에 팔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또 한 1,900원 정도까지 버텨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선 정도를 2,140원, 1,900원 잡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잘 끝났어요. 그러면은 2,140원, 1,900원을 한 칸씩 올려서 2,300원, 2,190원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에서 대응한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되시니까 일단은 오늘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더 지켜보시고요. 내일 장 초반에 일부 매도하시거나 2140원까지 내려왔을 때 또 일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953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GST 매수가 26,50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안 움직이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25,90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안 움직인 게 아니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주든 가격 조정을 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무슨 황금알을 안는 오이처럼, 저기 오리처럼 그냥 돈 넣으면은 한 며칠 뭐 일주일 한 달 후에 막 뭐 두 배씩 부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적금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투자 상품이 하나라는 것들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 증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입니다. 한번 많이 올라왔다가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 6만 5천 원인데 64,000원에서 65,000원대 이 자리에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사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을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25,000. 네. 네, 2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퀴즈 오늘 또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다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여러분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다 나와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시기는 오히려 괜찮은 구간이고 전에 한번 급등을 줬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을 따고 들어가셨으면 고생을 하실 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입평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7,700원 정도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다나와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네. 27,000원입니다. 네,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7,000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문자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힌트 주신 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문자 같이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문자 페이지가 제가 이제 노트북에서 못 보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화면에서 봐야 되는데 요즘 제가 눈이 내내 같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17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은 정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다 나온나. 정답은 아무리 봐도 네 글자인데요. 이영 전문가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다 나온나. 나긋나 같아졌네. 1년 만에 이렇게 나긋나 같아졌어. 그리고 다음 문자 바로 볼게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은 정답 다 나와입니다. 충청도 해주세요. 다 나와요. 강원도. 다 나오래요. 전라도. 다 나오란께. 경상도. 다 나오쇼이. 제주도.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나와만씨 모르겠네요. 사투리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투리 총집합으로 좀 센스 있는 문자. 좋죠? 작년에 보셨던 분이 분명합니다. 작년에 제가 저걸로 힌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해를 지나서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수익도 많이 드리고 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방송 오래오래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38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영재, 김상현, 김도원 님들 방송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 거야? 너희들 다 나와. 터프하시네요. 웃기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칭찬이시죠? 일단 재밌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방송이 너무 지루하거든요. 제가 봐도 지루한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밌게 이제 여러분들께 풀려고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언어로 풀어내야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개인들 대중들을 이제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제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인들의 용어로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상환 전문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재밌다고 다 나오라고 해주시는데. 일단 저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 기준에서 쉽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해를 못하시고 다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쉽게 말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쉽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한 가지 문자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65번님, 근데 저희가 그때 방송할 때는 좀 코로나가 완전히 시작되기 전이었잖아요. 다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께 외치고 싶네요. 요즘은 또 다들 집에만 계신 답답한 시국이라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른 백신 맞고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카톡으로 하세요. 아, 카톡으로요? 요즘은 외칠 그쵸? 정도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하시거나 네. 문자로 하시거나 문자도 잘 안 쓰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개인 교통이 잘, 저기 통신이 잘 돼 있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문자 삐삐 쳤는데 삐삐 안 쳐도 되지 않습니까? 아, 진짜요? 그럼 저희 때 삐삐 쳤죠, 다. 네, 알겠습니다. 파리, 파리 이런 거 했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단어 외쳐주셔서 오늘도 친구분들과 함께 연락하시면서 또 정을 챙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과연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소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 플레이가 상당히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르면서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0선을 다시 한번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997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45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기조 변화 없습니다. 오늘 개인은 시장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4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는데요. 외국인은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현재는 4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든지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단 특징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어서 투자할 때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오늘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위에 두 종목은 윤 총장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조선은요. 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5,2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재도 19% 견주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590원을 지나가는데 밑에 두 종목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신진 SM 18% 오르면서 9,6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별 장세가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레키로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도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만 8,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 쪽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15거래일째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상승 탄력 상당히 강합니다. 10% 오르면서 15만 2,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밑에 두 종목은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자회사의 코로나 백신 기술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 오르면서 22,4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차바이오텍은 자사의 세포 증식법이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7% 오르면서 23,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으로는 호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적자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진칼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진칼 5% 빠집니다. 74,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